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소를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종목을 보다 보니까 섹터 쪽을 종목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소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지난 정권에서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를 이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경제 성장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수소 인프라라든지 생산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이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충전은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력 생산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화석연료로, 그러니까 지금은 LNG를 많이 좀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LNG도 앞으로 수소로 바꾸게 되면서 앞으로 수소 생산을 통해서 수소 발전을 통해서 이 전기 충전을 위한 어떤 전력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수소 상용차를 또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생산,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수소를 상당히 조금 올해부터는 추진할 것은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 쪽 IRA, 그게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풍력 쪽으로 많이 조명이 좀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뭐 인프라 투자를 미국 쪽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소 허브 건설을 한 10개 정도 추진할 예정인데 그 허브 건설을 하게 되면서 33개 정도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이 선정업체 될까요? 입찰을 현재 4월 달까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처럼 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교통이라든지 발전 사업, 산업용 수소 허브를 이제 미국 전역에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또 미국 쪽에서는 수소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H2MED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수소 송유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원유 같은 게 송유관을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앞으로는 또 수소도 마찬가지로 공급 가는 프로젝트를 만들 예정인데 여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독일도 이제 합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섹터를 사실상 정책주와 좀 연결을 해서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와 연관돼서 세종공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동차 머플러, 컨버터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 현대차 그룹의 1차 벤더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수소경제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 대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수소 경제와 연관시켜서 뭐 생산이라든지 인프라 쪽보다는 자동차 쪽이 좀 먼저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 쪽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뭐 인프라 구축되게 되면 또 새로운 수혜제가 나오겠죠. 그전까지는 모빌리티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세종 EV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수소차용 금속 분리판을 현재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의 원가의 한 18%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품이면 또 단가가 비싸겠죠. 매체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소차 핵심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에서 또 현대차 향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차 또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어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쉬어간 흐름은 일시적인 조정이라 보게 된다면 조정을 위한 매수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7,800원, 손절가는 6,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6,580원인데 일단은 네. 손절가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갭이 발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짧게 좀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고요. 7,8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